Tried to keep my love out, my head down. Heavy is the heart that breaks. You hit me like a man. 요 핸드폰은 제 동생이 사용하던 아이폰 XS입니다. 골드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지금은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이 이거였거든요.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빌리지 못했는데 본격적으로 안 쓴다고 해가지고 하루만 대여를 해왔습니다. 카메라를 살짝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외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쓰던 거는 뭔가 그 되게 작았던 아이폰을 하나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로 넘어와서 갤럭시 제품을 몇 번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아이폰이랑 갤럭시 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 아이폰을 쓸 때는 제가 아이폰에 약간 관심이 없을 때여가지고 많이 아는 것은 없지만 라이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어찌나 작고 귀여운지 일단 지금 케이스에서 이렇게 벗겨놓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진짜 굉장히 둥글둥글한 디자인이고 어디를 봐도 광이 있는 심지어 이 뒤에는 거울급 광이 있는 그런 핸드폰이고요. 버전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카메라만 사용해볼 거여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제 아이폰 14 프로랑 살짝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아까 이 핸드폰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 카메라 렌즈 부분이 이쪽으로 진짜 작으니까 손가락으로 만져지지가 않아서 좀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맨날 여기에 손 이렇게 얹고 있거든요. 항상 이 카메라를 터치하게 되더라고요. 찍을 때마다 열심히 렌즈를 닦고 있습니다. 빛에 따라서 되게 핑크처럼 보이기도 하고 컬러가 진짜 예쁘다. 한번 찍어보면은 4.5배 6배까지 색감이 진짜 다르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색감이 진짜 좀 다르게 느껴지는 살짝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예정인데 얘를 들고 가서 영상도 찍어보고 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원래 가려고 했던 데 말고 다른 데를 가고 그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도 이걸로 들어가겠구만. 낙곱새가 도착을 했어요. 아, 나 진짜 곱창 진짜 너무 지금 처음 먹어봐 다이어트 하면서. 백화점에 갑니다. 오랜만에 교보문고도 좀 가볼까?
인절미 크림도 있어. 이거 사고 싶다. 이거 한 개 살까? 짱구 얼굴. 진짜 귀엽다. 한 명씩 뜯어주는 건가? 귀여워. 귀여워. 이게 더 귀여워. 이나 옷이 진짜 부드럽다. 마밤하고 가는 그런 느낌. 맹구랑 약간 코 되게 폭신하잖아. 멀리 난장판이네? 동생이 며칠 더 쓰라고 하네요? 아, 지금 마트에 들렀다 가려고 했는데 짐도 있고 꺼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요. 포켓몬 한창 유행할 때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스티커 때문이 아니고 이 우유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사봤습니다. 우유크림이 정말 조금 들어있구만. 스티커도 궁금하니까. 짜자잔.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제가 포켓몬 잘 모르는데 메타몽은 알거든요. 되게 귀여운 거 나왔다.